90%도 맞춤법 같은 거는 헷갈리면은 찾아보고 그러긴 한. 제 아이 이거 피도가 아니에요. 피도 선수 이희리기 우주. 엄청 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이희리기 우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大家好，我是魏湘仁。大家好，我是姜老师。今天来到了韩国的第一学府首尔大学，来考考看首尔大学学生的韩文水平。为了尊重首尔大学学生的，所以我们准备了相对比较难度高一点的问题。我相信，去问一般的韩国民众呢，应该是 90% 都不会。如果他们需要解说的部分，我们都有专业的韩文老师郑老师来解说。 부담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국어 질문을 준비했는데 좀 맞춰보시겠어요? 네. 세 문제만 맞춰주시면 이 선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네, 네, 좋아요. 이게 대만의 유명한 관광지인데 아리산이라고 네, 그걸 배경으로 만든 오르골이에요. 무슨 과세요? 저 물리학과 대학원생. 아, 대학원생이시구나. 저 엄청 동안인데 1학년, 2학년처럼 보여요. 네. 새내기. 그럼 물리학 재밌습니까? 아, 뭐... 별로구나. 표정이 별로야. 한국어 평소에 네. 자신 있습니까? 맞춤법 같은 거 잘 맞아? 종종 틀려요. 만약에 너무 어렵다 싶으면 네. 이분이 정쌤이라고 네. 한국어 가르치세요, 외국인 친구들한테. 네. 그러면 정쌤 찬스 외쳐주시면 정쌤이 힌트를 주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 갑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가 아이 참 창피해 죽겠네. 나 아니 참 지갑을 놓고 왔단 말이야. 다 이것 참 깜빡 있다니. 이상한데?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로 하겠습니다. 나로 하시겠습니까? 네네.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놓고 오다 한 단어로 띄어쓰기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정답은? 나! 정답은 맞추셨는데? 네, 맞는데 이게 틀리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놓고 왔다는 거 같아요. 잘 보세요. 여기 아이 참, 아니 참, 이거 참 이거 있잖아요. 네. 아니 참, 이거는 붙였어요. 맞아. 이것 참은 네. 이것은 한 단어고 여기서 참은 감탄사고 이렇게 나뉜 거고 아무튼 맞추셨어요. 아무튼 맞췄습니다. 예. 운도 실려줘요. 네.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가 친구가 숙제를 같이 하재. 나 제 이름은 철수래. 다 엄마가 밥 먹었니? 가요. 제가 이상해요. 하, 제, 아이. 아이. 가 친구가 숙제를 같이 하재 뒤에 제가 아이애로 점이 하나여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정답은? 가, 아이죠. 아,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요. 잘하네. 아까 겸손하셨어요. 이제 한 문제만 맞추면 이거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춤법을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 걸맞는 옷차림. 나 알맞은 제품. 다 전 세계의 사람들. 찬스 쓸 수 있는. 아, 뭐 그죠. 찬스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정쌤 찬스. 좋습니다. 걸맞다가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한번 판단해서 보라는 거죠. 네. 가로 하겠습니다. 걸맞은. 형용사로 판단하신 거예요? 네. 정답은 가. 걸맞는 옷차림 아니죠. 걸맞은 옷차림. 걸맞다는 형용사입니다. 맞아요. 형용사예요. 약간 좀 헷갈리죠. 왜냐면 네네네. 맞다가 동사로 네. 쓰일 때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는은 사실 이거 동사일 때 네. 동사 앞에 동사가 올 때 이제 는. 축하드립니다. 첫 대상인데 벌써 맞췄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주셨어요. 얼굴도 꽤 잘 생겼어요. 귀엽고 하루 이루어질 수 없죠. 정쌤이 갑자기 나이 차이가 너무 자기의 로맨스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내생남이 멋있잖아요. 얘네들 이제 잘생긴 남자. 나이 들어봐. 그럼 내생남이 최고야. 무슨 과세요? 저는 지역정보 전공하고 있어요. 아, 재밌어요? 평소에 자기가 한국어를 꽤 잘한다, 국어를 꽤 잘한다 생각하십니까? 맞춤법 같은 거는 이제 헷갈리면 찾아보고 그러긴 합니다. 아, 평소에 많이 찾아보시는구나. 그럼 오늘 문제는 잘 맞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나 공장에 찾아가니 사장은 벌써 퇴근하고 없었다. 다 알맞은 답을 따라 길을 찾아가세요. 이 중에 틀린 답이 있는 거죠? 네, 이 중에 틀린 게 있어요. 정쌤 찬스. 선생님을 찾아가서 공장에 찾아가니 근데 왜 여기 뒤에 다는 길을 찾아가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길을 찾다는 밥은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밥은 다 실수로 좀 너무 많이 알려드린 거예요. 다를 고르셨어요. 정답은? 다! 길을 찾아 뛰고 가세요. 네. 맞아요. 띄어쓰기까지? 네, 여기에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는 이게 목적이고 네.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거 길을 찾아서 가는 게, 길을 찾는 게 수단이잖아요. 네.
이걸 수단으로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서 가다.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잘한 건 없다. 나, 너 자신의 것만 챙기지 말고 다른 이들도 좀 챙겨라. 가, 자신 없는 일에 왜 그리 큰 소리 치었냐. 이것도 답은 다인 것 같아요. 다인 것 같으세요? 네.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자신 없는을 붙였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신 없는 붙였어야 된다. 자,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지만 다를 고르시겠어요? 네, 좋아요. 자, 정답은? 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잘한 건 없다. 내 자신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아. 내는 소유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내 것, 네. 뭐 내 남자친구 할 때는 이거를 이제 내로 쓰지만 여기에서는 나, 명사, 그럼 자신, 명사 맞아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대만의 특산품인 누가 크래커를 선물로 드릴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대만에 한번 놀러 오시고 한국어 퀴즈 세 문제만 맞춰주시면 이 오르골을 선물로 드리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그늘에서 그늘에서 더우시니까 무슨 것이죠? 저 화학생물공학부 셋다. 셋다. 혹시 대만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가봤어요. 어떠셨어요? 맛있는 게 많았고 특히 인상에 남았던 음식은? 망고빙수 짱이죠. 첫 번째 질문 갑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가, 옆집에 이상한 아줌마가 살고 있다. 나, 부산까지 가는 동안 내 옆자리는 내내 비어 있었다. 다 옆 사람 것이라도 빌려서 쓰지 그랬어. 센스 하나. 아,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공비입니다. 찬스 쓰시겠습니까? 정센 찬스. 옆집, 옆자리, 옆 사람 이걸 잘 보세요. 옆 사람 이상한.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다. 옆 사람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정답은? 다. 옆 사람이 틀렸어요. 이거를 네. 띄어서 써야 합니다. 옆자리랑 옆집은 이미 한 단어가 된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옆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죠.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가, 요즘 교복은 몸에 딱 맞춰 나와서 예쁘던데. 나, 쯔위 선수가 관역의 정중앙을 맞췄습니다. 가, 정답을 맞추시면 최신형 냉장고를 드립니다. 이거 피동 아니에요? 피동산 사동. 이히리기 우루추 그거 쓰는 거 같아요. 이히리기 우루추 그. 와. 이거 금방 외우네. 추가 들어가면 사동. 추면 맞게하다 아니야? 정답을 맞히다가? 다 같은데. 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네. 맞히. 정답은 정쌤? 다. 정답을 맞히시면이죠. 원래 쓰는. 네, 맞히시면. 정확히 맞히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희리 기후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또 어려운 게 나왔네요. 이것도 한국 사람들 많이 틀리는 문제죠? 네. 아, 이거 나. 일단 질문을 읽게 해주세요. 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어요. 나, 이어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다, 할머니가 귀를 먹으셔서 잘 듣지 못하세요. 가도 앞전법 할아버지가 아빠가 높은 사람이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아빠를 좀 안 되지. 근데 오시다니 높은 거 아니야? 아빠 높은 거 되니까 나도 계시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 신체나 소유물이나 말씀 뺏을게요. 지금 논의가 아주 엄청 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네. 가 같은데 내 아빠? 그자 가로 하시겠습니까? 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아래 사람이니까 네. 아버지를 높이면 이상하다. 앞전법 개념이죠, 그렇죠? 네. 앞전법을 해야 되나? 말씀이랑 계시겠습니다. 이것도 높이는 거 안 맞았어요. 가보다 나가 차라리 맞을 것 같아요. 나로 하시겠어요? 네. 나. 네, 좋습니다. 정답은 나입니다. 이어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입니다. 계시다는요, 있다. 네, 존재. 네. 할 때 그 있다에 계시다고요. 네. 약간 좀 틀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맞췄어요. 네, 결과적으로 맞췄습니다. 너무 네. 멋있었어요. 진짜 진짜 진짜로. 이렇게 논의하는 게 네. 와, 뇌생나 뇌생나. 뇌생나 짱이에요. 예전에는 앞전법이 정말 이렇게 자주 이야기되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앞전법이 폐지가 됐다고 해요. 폐지됐어요. 너무 헷갈리고 그러니까. 대만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한국어는 저희도 어려우니 어렵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네, 빨리. 어디 찜닭 맛있는 데 있어요? 홍대 그 또띠아 같은 거에다가 찜닭 딱 써가지고 갑시다. 콕콕콕.